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ESG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ESG 뭐 저희 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했고요. 사실은 네. 이 ESG라는 주제가 네. 지루해. 네. 아니 알았다고. 알았다고. 네. 돈 되냐고. 네. 2017년, 18년에 LG화학 등등을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ESG 조서로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시장이 커갔을 때 과점업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나 규제들이 더 강화되면서 시간이 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ES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리 보이는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7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우리 신과 함께 다른 콘텐츠는 몰라도 신과 함께만큼은 꼭 좀 들으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다른 콘텐츠도 꼭 한번 봐주십사 다른 콘텐츠 말씀을 항상 드리죠. 보시면 더 좋고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룡이 왜 멸망했겠습니까? 공룡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지구를 정복하던, 지배하던 공룡들. 그러게.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하는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적응 못하고 어떻게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배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변화하는 환경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 사이클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괜찮으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룡되지 말고 제대로 살아남는 포유류가 되자는 의미에서 오늘 ESG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ESG 뭐 저희 뭐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했고요. 사실은 네. 이 ESG라는 주제가 네. 솔직히 지루해. 그럴 수 있죠. 지루해. 아니,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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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 되냐고.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우리 네. 저 ESG에 대해서 우리 이제 멋있는 얘기 좀 그만하고 이게 돈이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이거 우리 투자할 거니까. 그렇죠.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얼마나 더 괜찮으냐를 봐야지 이제 하는 거죠. 그 돈이 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하려고요. 네. 네. 함께해 주실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이상민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저희가 앞에 충분히 오늘의 방송 지침을 좀 내려드렸지요. 네. 네. 뭐 정의 내리고 이런 거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 이런 거는 네. 대충 아니까 이제는 ESG의 개념 간단하게 알고 실전 가겠습니다. 실전. 왜 네. 우리가 이분을 모셨냐면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ESG 펀드에 관한 한 1인자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ESG 일단 뭔지는 이제 알잖아요. 환경, 뭐 사회, 뭐 지배 구조 요건 알잖아요. 우리 이거 이 질문을 하지 맙시다. 이걸 우리가 합시다. 네. 이 뭐예요? 이. 아유, environment. 에너지 아니고 environment. environment잖아요. S가 society, social? social. social. 예. 네. 예. 지가 뭐 그건
거버넌스, 거버넌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단어들에 우리 이제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ESG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ESG는 그동안 새로운 개념인 것 같지만 네. 맨날 사회적 뭐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기업들은 뭐 사회적 임팩트를 주는 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소셜 임팩트, 뭐 사회적 책임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름 바꾼 거죠. 단어가 바뀜에 따라서 방법론이나 정의도 사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셨던 과거의 이제 사회적 책임 투자 SRI 같은 경우는 기업의 윤리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재무적인 요소에 따른 수익률 부분보다는 사회 기여나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줄이는 부분, 환경 관련해서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발전회사나 그 철강회사 같은 경우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이 대수된 전략이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윤리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잘해서 기업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비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절감을 하고 아니면 친환경 제품을 늘려간다든가 해서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비즈니스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는 기업들을 찾아내자는 방식이 최근의 트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네. 관점에서 바로 생각하면 ESG를 잘하는 잘해서 돈 버는 녀석들 좀 찾아내자.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든 못 벌든 야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해야지 좀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담고 돈 버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네. 그런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 ESG에서 네거티브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오염물질 많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서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선제적인 투자를 했었고 선두 기업으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에 맞는 제품 베이스가 높아지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책임 투자라는 부분들이 과거의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환경이 변화하고 그 새로운 포인트 찾아가는 기업들을 찾아내자라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 좋아지는 거 말고 진짜 돈 버는 쪽으로 이제 간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ESG 투자하고 뭐 일반 투자의 뭐 차이점 같은 거 혹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ESG를 잘하는 기업을 찾다 보면 아 얘는 돈 잘 버는데 ESG는 좀 못하네 하면 빼야 되니까 혹은 또 얘는 돈은 못 버는데 ESG를 잘하네 그럼 넣어야 되니까 이러면 수익률이 흔들리지 않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의 균형을 찾아가는 게 이제 투자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재무적 관점에서 일단 저희는 ESG 전략 같은 경우에 운용사나 펀드들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저희는 재무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서 일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방점을 먼저 두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ESG 역량을 통해서 단기적인 재무성과 이외에 장기적인 재무성과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예. 포인트들이 있는 건가를 네.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종목 선택을 하게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ESG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들 예. 그러니까 환경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큰 기업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현재에서는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회사들 노력해서 네. 그렇다면 사실 ESG 현재 상태가 나쁘더라도 이제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지금 현재 그 ESG 관련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네거티브 요소들이 커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이게 이벤트가 나쁜 방향으로 확대되었을 때 네. 그렇다면 거기서 발생한 손실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통 재무 분석을 할 때처럼 약간 짧은 기간에 보이는 수치들을 분석하는 것만큼 정밀하진 않겠지만은 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빼고 포트폴리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예를 하나씩 좀 들어서 이런 네. 회사는 이런 회사 담을까 말까하다가 아, 안 담았어. 요거는 네. 이런 회사는 요게 좀 될 것 같아서 담았어. 그랬더니 좋았어 또는 나빴어. 이런 사례들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포트에도 많이 있기도 하고 작년에 뭐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들은 기존의 배터리 IT 베이스 회사들도 있지만 국내 대표 회사들 같은 경우는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화학이랑 정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ESG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좋지 않은 업종에 들어가 있지만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빨리 해와서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갔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4, 5년 전에 봤을 때는 그렇게 가치 평가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크지 않게
되었었고 수익이 나겠어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지만은 지금 환경에 대한 포인트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되면서 전기차 보급도 확 가속화되고 이제 그 기업들의 가치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 산업에서 벗어나서 ESG 요소에 맞는 기업으로 들어가는 기업군들을 볼 수 있고 그거는 언제쯤 담으셨어요? 그 ESG 펀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이제 ESG를 해도 돈이 됩니다. 이게 주제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는 그 명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네. 질문을 네. 던지는 건데 배터리 회사들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뭐 SK 뭐 이런 회사들을 ESG 관점에서도 담으셨다 그런 네네. 얘기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언제쯤이에요? 돌아가서 언제 왜예요? 2017년, 18년을 본다면 배터리에 예.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의 포인트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때 재무적으로 봤을 때 투자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 돈 많이 들죠. 네, 이익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조금 이익 모멘텀이 약하다라고 시장에서 좀 배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ESG 요소로 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선두권 업체를 계속 저희 기업들이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위권이나 경쟁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더라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건데 시장이 커갔을 때 가중업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 근데 그게 가속화된 건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나 규제들이 더 강화되면서 시간이 예. 좀 빨리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배터리 회사 담을 때는 다른 펀드들은 잘 안 담는 좀 뭐야 저거 저 돈도 못 벌고 저 화학 회사지. 그런데 ESG 펀드는 뭔가 환경에 포인트를 두면 담을 수 있었던 그런 그렇습니다. 기업이었다 그 말인 거군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다른 펀드들도 당연히 좋게 본 사람도 있었고 나쁘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예. LG화학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PBR PER이 과거 대비 3년 전 대비 한 4배 정도씩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도 상승했었지만 네.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보는 그 투자자나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상은 봐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익은 결국 화학에서 나는 거 아니야? PE 15배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보던 회사가 40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은 네. 사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는 이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달라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투자 포인트를 잡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네. ESG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리 보이는 모든 걸 맞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런 네. 포인트들이 개연성이 있는 것도 찾아내려고 하는 게 ESG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SG 투자 전략으로 2017년, 18년에 LG화학 등등을 이제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네. 대략 그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주가가? 요즘은 100만 원 갔다 조금 내려왔죠? 지금은 한 8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네, 100만 원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때 예, 사실 때는 얼마쯤이었어요? 20에 30만 원대 정도로 기억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화학회사였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배터리를 만드는 그래도 꽤 선두권 업체인 LG화학이 그렇게 담았다? 지금은 시점으로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만. 네, 맞습니다. 또 ESG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오히려 더 돈이 될 수 있다.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다.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2018년도에 이제 영업이익 대비 환경 관련 벌금의 비중입니다. 당시에 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0%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내연기관 비즈니스에 대한 한계점들이 이때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의 30%를 벌금으로 냈어요? 영업이익 규모도 줄어져 있었고 벌금은 그 당시에 맥스로 올라가 있던 상황입니다. 무슨 벌금을 이거 뭐 현대기아만 내는 게 아니라 표를 같이 보시면 알겠으나 웬만한 자동차 회사들 다 내네요. 네 맞습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환경 벌금이라기보다 단어를 벌금으로 썼는데 벌금이라기보다 네. 환경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연기관 만들어서 그 자동차 내는 탄소에 대한 비용을 제조업체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그래요? 네, 유럽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법인세나 이런 거 말고 네네. 환경 비용을 따로 내게 돼 있어요. 네네. 그게 한 영업이익 대비 한 30% 가까웠다 네네. 그 당시에.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2018년도 자료이고 네. 그리고 비슷한 예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예. 여러 가지 벌금도 많이 냈고 브랜드 가치도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일회성 비용이었을 것이고 맞습니다. 그건. 근데 일회성보다는 그 자체에서는 폭스바겐도 기업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되고 내연 기관 비즈니스에 따른 이제 한계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폭스바겐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MEB라고 전기차 플랫폼을 최초로 만들어서 전기차 전용 라인에서 이제 전기차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유명하긴 하지만 기존 예. 내연기관 업체에서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를 개조해서 전기차로 만드는 개념하고 전용 플랫폼이 있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디젤에 원래 강점이 있었는데 그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에 사업 전략을 변경해서 초에 전기차 플랫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고 또 내연기관에서 1등 업체였지 그 규모로 봤을 때 1등 업체였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굉장히 늘려갔을 때 5년 전에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졌던 기업에서 오히려 친환경 기업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시듯이 환경 비용이 굉장히 컸었고 또 내연기관 비즈니스의 한계점과 경쟁력이 훼손이 되면서 실적이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 이후로 하이브리드랑 수소차, 전기차 이쪽으로 투자 개발과 또 관련 회사들을 기술들을 이제 M&A 하면서 이번에 애플카 이슈가 많이 터져 그러니까 돼서 주가도 오르고 했었지만 네. 아이오닉 이번에 나오면서 현대차도 폭스바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존 자동차 업체 중에서 두 번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베이스로 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빨리 했다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선제적인 투자로 다른 업체들을 보고는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 차이도 많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친환경 투자했다 현대차가. 네, 맞습니다. 예. 그 말인데 그게 ESG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네네. 그런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투자할 수 있었던 건가요? 나빴던 기업에서 변신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폭스바겐이나 현대기아차 ESG 요소에서 예. 네거티브한 요소이고 또 3년 전, 4년 전을 돌아갔을 때 ES 관점을 보더라도 안 좋은 회사이지 좋은 회사로 바뀔 거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거는 개별 기업 단에서 결심을 하고 적응하고 네. 변화했던 케이스로 볼 수 있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얘는 변할 거라고 미리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지켜보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그런 친환경 비즈니스로 시프트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체크가 최근에 되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현대기아차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하락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예. 밴드 구간에 갇혀 있었었고 예, 예. 그 구간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전기차 이슈가 크게 되면서 아이오닉이 이번 3월에 나올 예정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익도 뭐 기존 자동차들이 판매가 회복하면서 올라오긴 했었지만 주가의 상승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올라온 이익 베이스라기보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보는 시각들이 바뀌면서 밸류에이션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ES 투자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주가에 반영시키는 과정의 투자 방법을 논의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환경에 대해서는 전기차 등등한 이게 이제 차세대 인더스트리니까 네. 많이 오르고 각광받는 건 굳이 ESG가 아니라도 네. 아니라도 그럴 것 같은데 한 가지 ESG 투자에 대해서 저는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환경에는 안 좋지만 주가는 좋은 혹은 실적도 좋아지는 예를 들면 뭐 정유화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철강도 요즘 잘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거 안 만들었을 거냐 하면 답도 없고 그러니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건데 ESG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그런 걸 배제시킬 수밖에 없을 테니까 네. 그럼 수익률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책임 투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 배제 전략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익률을 저희가 쌓아나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 재무적 관점에서 투자 판단과 ES 관점의 투자 판단을 같이 비교해봤을 때 통합적으로 이제 ES 통합 전략이라고 하는데 통합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 있냐 나쁠 수 있냐를 따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유화학 같은 업종에 이제 네거티브 요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배제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유화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기업 가치의 훼손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겠지만 네. 최근에 일단 주가 상승
시장이 보이는 그런 정유학 쪽의 업황을 본다면 첫 번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클리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장기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국면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다면 ES 투자에서는 적당한 수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담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에 반하는데 네, 환경에 반하는데 저희는 이제 배제 전략이나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더 많았었는데 책임 투자 펀드나 지금 새로운 통합 전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려를 하되 예. 네거티브 요소들이 굉장히 극심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재무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받아준다 이거군요. 돈 되는 건 비친환경이라도 담는다. 그런데 다만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예.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체크를 있고. 하시고 저는 이제 맞습니다. 그 체크한 부분 좀 궁금한데 예를 들면 기업들 가운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갈 거요 아니면 뭐 지배구조는 우리는 회장 마음대로 할 거 이런 회사 없잖아요 다 지배구조 개선할 겁니다 아니면 뭐 친환경적으로 네. 갈 겁니다 이런 얘기 다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그냥 뭐 펀드니까 큰 회사들만 그냥 담으시는 건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뭘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아 진짜 얘는 좀 ESG에 적합하다 이런 걸 보고 가시는 건지 예 투자 프로세스상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저희 운용사나 펀드단에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컨설팅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각 요소별로 점수를 매기고 있고 그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화학인데 실적은 좋은데 네. 아 이거는 환경의 차원에서 보면 좀 안 좋은데 해서 빠진 회사들이 예를 들면 있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ES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하단에서 투자 전략이라기보다 투자 철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전제는 저희가 지켜나가는 게 방향이 맞는데 펀드라는 게 저희가 사회적 활동을 위한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네거티브 요소들이 있더라도 기업 가치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최초의 ES 전략으로 나왔던 전략에서 죄악주 뭐 환경에 마이너스 된 애들은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과거의 방법론이고 지금은 이제 그 환경 내에서도 적응하고 조금 더 개선시켜 나가는 기업들도 투자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학이라고 무조건 배제하거나 뭐 굴뚝 산업이라고 무조건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면 연기를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느냐 화학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오염물질을 좀 줄이려고 하느냐의 뭐 상황들 좀 체크하시고 그 노력은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차이 부분이나 영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시가 되고 있고 네. 저희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체계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The Great Humiliator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약세장이나 강세장을 전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시점에 시작을 시킨다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세장, 강세장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고객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네. 그 부분을 글쎄. 제가 인용해서 고객분들한테 그게 그 부분이었군요. 네. 박성진 대표, 김학균 센터장, 이경수 센터장, 홍진채 대표가 추천하는 미신에 속지 않고 수익을 내는 법.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100억 100억씩 이제 매출이 났는데 한 회사는 50억 이익이 났고 한 회사는 설득됐어 지금 정프로 이익이 20억밖에 안 났지만 네. 환경이 굉장히 친해 그러면 네. 멀티플을
이 환경이 친한 회사에 더 여기는 한 20배 주고 거기는 한 10배 밖에 안 주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럴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일본의 무슨 저 공적연금 같은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착한 20억 남는 이 회사에 훨씬 더 돈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회사에 돈이 몰리면 수급에 의해서도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퍽 뭐 유출돼서 큰 사고 나는 건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선제적 투자를 했으니까. 그런데 선제적 환경 투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해라고 할 때 뒤늦게 따라가는 거에 비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왜냐하면 정부가 라인을 만들어서 요거 이상은 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을 테니까 무슨 필터를 사도 수요가 많을 테니까 공급도 대량으로 해서 싸겠죠. 그런데 남들은 찾지도 않는 이상한 필터로 굴뚝을 막으려고 하면 그 필터는 특수 주문 제작해야 되니까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비용조차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앞서가는 친환경 기업인데 그런저런 비용을 다 감수하고도 돈을 궁극적으로 더 잘 벌 수 있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걸 가봐야 안다는 이제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아직은 서로 입증된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 전기차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과거에 친환경 차의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시장 같은 경우에 네. 뭐 국내 기업도 잘하기도 했었지만은 일본 업체 도요타가 가장 선두 기업이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그런 내연기관에 대한 비용이나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때 예. 가장 먼저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돈 안 되는 시장에 헛돈 썼죠. 도요타는 예, 그렇게 해석되는 예. 이제 그 국면도 많이 있었었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첫 번째는 원인은 뭐 친환경보다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과거 1,20불에서 100불 가고 할 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었고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면서 내연기관 업체들한테 내연기관 비중 대비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원의 비중 가지고 이제 그 벌금을 네,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억지로 만들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요타는 이미 하이브리드 물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시장에서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단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만들어서 개발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썼을 텐데 네네. 그 하이브리드 시장에 선제적으로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아, 그 시장에선 브랜드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업체들이 따라간다고 많이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뭐 미미했었거든요. 하이브리드 시장은 도요타가 제가 가장 일본 업체들이 가장 먼저 시장을 석권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업체들이 또 들어가 잘 하긴 했었지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가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선제적 비용에 대한 이제 네네.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 거꾸로 지금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대비 좀 늦었기 때문에 거꾸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또 반대의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약간 더 오히려 고민이네. 예를 들면 도요타가 정말 치고 나갔어요 맨 처음에. 네. 하이브리드로. 네. 예. 그럼 잘 됐어야 될 건 테슬라처럼. 예.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오히려 테슬라 잘 되고 지금은 오히려 현대차나 네, 맞습니다. 중국의 전기차들한테 오히려 밀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잘못 빨리 간 거지. 네네. 투자 관점에서는 골치 아프다. 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내놨을 때는 네네. ESG 펀드는 도요타를 샀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아 이거 기다렸다가 그냥 테마를 살 걸 네. 테슬라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요타가 아직 뭐 어떻게든 흠잡을 전략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최근 3년을 보면 조금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런 변화에 좀 적응을 10년 전에 빨리 했었지만 지금 최근 5년은 조금 늦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도요타는 이제 전기차가 메인 스트림이 된다기보다 하이브리드랑 수소차를 이제 수소차에 대한 개발에 굉장히 많이 선제적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림을 좀 달리가는 부분에 전략 차이가 났다고 좀 볼 수 그래, 있고 내가 그래서 먼저 투자하면 비용이 된다니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를 해도 같은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 3사가 잘 나가고 있지만 네. 한 2-3년 후에 진짜 그래, 전고체 배터리 만들면 지금 네. 배터리 회사의 설비가 좌초자산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나. 그런 기술의 변화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나 싶을 때 네. 4등쯤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맞습니다.
자, 그 지금 이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아 그래서 뭐 어떤 기업에 어떤 펀드에 어떻게 내가 고르고 어떻게 이제 투자하라는 얘기냐 이런 이제 결론에 궁금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뭐 수많은 ESG 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어떤 거 혹은 뭐 수많은 기업들 중에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 그거 좀 도움 말씀 끝으로 좀 네.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ESG 펀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펀드가 많을 거 아니에요 ESG 펀드가. 우리 네. 자산운용의 펀드지 무조건. 아니 그렇게는 안 하죠 우리도. 네. 체계 투자 펀드라는 게 이제 약간 통합 전략으로 전반 전체적인 이제 ESG 통합 전략 쓰는 펀드가 있고 네. 개별 요소나 테마에 따라서 전략을 쓰는 테마 투자형도 있으면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환경이나 소셜 이렇게 이런 특정 목적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네. 테마형 펀드를 찾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말고 일반적인 책임 투자 펀드에 이제 고를 때 펀드의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긴 할 건데 수익률은 당연히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네. 그 부분 이해에는 이게 책임 투자 전략이 그 운용회사의 투자 철학으로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ES 전략을 한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회사 전체적인 운용 스타일이 있고 책임 투자 전략하고 조금 아까 계속 말씀 주셨던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질적으로 잘 ESG 프로세스가 워킹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무늬만 ESG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의 펀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투자 펀드가 대표 펀드 격이고 책임 투자 프로세스가 회사의 운영 철학에 배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 상품 설명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전략만 본다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ES 펀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뭐 회사 업력이나 이제 그 펀드 설명서를 보면은 얼마나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그 ES 관련해서 리서치 팀 따로 있고 또 전담 인력도 따로 있고 공모 펀드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기관들 돈을 자금을 받아서 프로세스를 갖춰서 쭉 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 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말씀이거든요. 업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ESG 회사 뭐 이런 그 친환경 회사 이런 것들을 뭐 하루 이틀 본다고 이게 답이 나오겠죠. 지금 막 저 유행 탄다고 갑자기 막 급주한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한 2, 3년 정도 꾸준히 해왔던 그런 펀드들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네. 네 이런 정도 도움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ESG 중에 E는 환경이니까 뭐 그동안 전기차 시리즈를 비롯해서 오늘 설명 많이 해주셨고 S는 저는 굳이 질문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뭔가 그 의무 내지는 이런 거 잘못했다고 혼나는 기업들은 워낙 많으니까 네네. 일종의 뭐 갑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특히 뭐 면접 볼 때 뭐 그 성적 차별을 하는 질문을 한다든가 그러면 네. 망하니까 네. 그런 거는 갈라내야 된다 알겠는데 G죠, 가버넌스. 네. 그거는 잘해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하는 기업들 중에 잘한다고 투자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컨셉을 투자에 뭔가 투영을 시키면 네. 어떤 회사들이 뭔가 이 투자의 대상일까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지배우주 관련된 게 오히려 제도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선진화가 되어 있었었고 한국도 많이 규제도 많이 강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저희는 이제 재벌 형태라는 특수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약점이 많았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었지만은 과거에 한 10배 수준에 항상 밸류에이션 묶여져 있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더라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장이 되지 않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대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하고 또 승계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주주 쪽에 유리하게 의사판단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았죠, 하고 있습니다. 많았죠, 많았죠.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삼성그룹의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쁜 뉴스들도 많이 있었고 했었지만은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대기업들이 승계 과정,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해서 시장에서 이제 추총을 했는데 부결이 되고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이 그랬었죠. 예, 하려고 했다가 못했죠. 못했습니다. 야 그게 한 10년 전에만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그냥 당연히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견제나 이제 제도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불가능해지면서 예. 대주들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논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시장 논리에 맞는 방법론으로 준비를 하고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액션이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할인 요소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배당이나 주주 환원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굉장히
대주주 돈을 현금을 따로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네. 정당화 승계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한테 많이 올려야 되고.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해서 이사회도 투명해 더 투명해진다고 보면은 국내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재벌 관련해서 종목이나 업종으로 봤을 때 가장 싼 게 지주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ESG 펀드는 주로 G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지주사를 많이 펀드에 편입하고 있어요. 투자 그런 대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할인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지주사가 재벌들에 대한 행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주사가 이제 비이클로 사용될 때 네. 프리미엄 받고 막 이렇게 했던 행태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대주주의 편이 된 거죠. 뭐 네. 대주주의 유리한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오르면 안 되겠지만은 사서 같이 올리고 이런 행태들이 있을 때 비합리적인 행태들이 있을 때 지주사들이 이제 각광을 좀 받았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그렇게 대주주가 오히려 투명성이 강화될수록 자기들 위해서 활용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그 최근 5년간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져 있습니다. 지주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대주주가 좋았던 게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지분율 확대를 위해서 SK C&C 사업사를 붙여가지고 예. SK 주가를 많이 올리고 사업사를 빠뜨리고 그런 C&C를 흡수합병해야 예. 되는데 흡수합병하는 비율을 지주가 좋아야 될 때는 지주를 예. 올리고 이거 뭐 여러 차례 예, 다양한 일이 있었죠. 그런 걸 하는 와중에 네.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게 대부분 끝나고 아니면 할 수 없어졌기 때문에 껍데기가 되어 있다라는 지주사 주가를 굳이 회장님이 올려서 좋을 게 없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 생각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낮아져 있는데 예. 근데 적정 가치 대비 한 60% 이상은 다 싸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이제 뭐 리레이팅이 안 되겠지만은 이사회가 투명해지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들이 투명해지고 네. 또 특이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세경영이 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재벌들 자체도 좀 의식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ES 경영 선언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사업도 이제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지주사가 이제 본연의 미국이나 유럽처럼 옛날 오래된 지주사처럼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하고 사회 자회사를 관리하는 정상적인 지주사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캐시플로우는 워낙 좋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배당을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지금도 배당 수익률이 낮진 않은데 정상적인 네. 지주회사라면은 자회사들한테 배당을 받아서 그걸 다시 주주들한테 네,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워킹하는 회사가 된다면은 근데 지금처럼 국내 대형 지주사들은 할인율이 한 70%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배당자 안 주죠.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수준까지 빠져 있어서. 야. 근데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목해볼 만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개선될 여지가 있긴 한데 지주사들이 요즘 배당을 안 주고 네. 안 주고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제가 추측하자면 네. 지금은 회장님이 지주사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 아들은 지주사 지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지주사에서 배당을 계속 많이 받으시면 네. 회장님 통장에 쌓이는 돈이 나중에는 결국은 상속해야 되는데 네. 상속세만 많이 맞습니다. 해야 되니까 지주사에 돈을 계속 쟁여놓고 있다가 회장님 돌아가시면 이제 아드님이 대주주 됐을 때 네. 그때 배당 많이 하려고 네. 배당 안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드님이 상속받기 전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가야 나중에 이제 아드님이 뒤에서 네네. 키우는 이 회사랑 합병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 상속세율이 이런 상황이든가 아니면 상속세율이 달라지더라도 그런 게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계속 이 모양일 것 같은데요. 배당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한 7, 8년 전에 네. 주식시장에서 많이 있었던 논리였어요. 형태, 논리고 형태였고 예. 그 실제로 이제 2세 경영을 넘어갈 때 뭐 좀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보면 이제 현대차그룹 예를 들었지만은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때 견제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예. 못한다는 인식을 이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재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눈에 띄게 몇몇 대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승계가 다 완료되거나 거의 완료되기 직전인데 그렇게 그 소액 주주들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면은 좀 바뀌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
생각이 들어서 드린 네. 말씀입니다. 네. G라는 주제에서는 어떤 회사들을 주로 담습니까? 지배구조가 깨끗한 내지는 뭐 그런 회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등급이 좋은 회사로 본다면은 예. 사실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고 그 이사회나 여러 가지 지배구조 관리된 이슈들이 깨끗한 액션들이 있었던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주회사는 좋은 아이디어로 말씀 주셨고 네. G라고 하는 가버넌스의 주제 하에서 ESG 펀드가 주로 담는 종목들은 네. 그럼 어떤 것들이에요? 지주회사들 담습니까?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때문에? 일단 그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고 있거나 또 이사회 투명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지주사들은 ES 관점에서 이제 현재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아이디어는 앞으로 이제 개선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담기는 좀 그렇지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G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배당주들입니다. 일단 업력도 좀 오래되고 또 이사회나 이런 객관성 지표에서 좀 좋게 나온 기업들인데 주주 환원이 계속되면서 그 주주 환원이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G 관점에서 점수도 좋고 배당 많이 주는 네, 기업들이 주로 이제 G에서 담아있다. 네, 맞습니다. ESG 펀드는 그럼 E는 친환경 인더스트리에서 주로 많이 고를 거고 네. G는 배당주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골고루네요. 어찌 보면 저절로 바벨 전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는 사실 ESG 네. 펀드라는 게 액티브 펀드랑 유사하고 이렇게 엣지가 ESG에 따라서 어느 쪽에 쏠림을 가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목 저희도 이제 종목 선택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됐던 부분들의 이런 것들은 일부 테마 전략 부분들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잘 맞았어 안 맞았어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메가 트렌드로 잡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간다든가 그런 전략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ESG 투자의 역사가 길지는 않은 것 같고 맞습니다. 해외는 좀 긴가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오래됐고 좀 미국도 좀 되었지만 실제로 아시아 권역에서는 일본이 빠른 편인데 일본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0년 전 안쪽이고 ESG라는 용어 자체가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니까 수익률은 보통 지수 따라가거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성장주 담는 쪽 이런 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검증하는 툴이나 여러 가지 논란들 학문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예.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들이나 분석된 자료로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 있게는 아니지만 장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ESG 투자 전략이 조금 더 우위의 성과에 있다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해석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ESG라는 게 조금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좀 알아보자라는 이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부분이 발생의 확률이 낮다면은 수익률 예. 변동성이나 리스크 요인이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좀 낮다면은 조금 더 유리한 투자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는 가끔씩 네. 그 갑질하는 오너 우리나라에서는 네. 혹은 뭐 회사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런 사건 네. 가부장적인 어떤 구조화에서 네. 나오는 사건들이 회자되면서 기업 이미지 망치고 네, 불매 맞습니다. 운동 들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고 네, 네. 그거를 사전에 어떻게 걸러내죠 투자자로서 이제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첫 번째는 이벤트는 사실은 말씀하신 몸 그 사전에 못 막죠. 대신에 그러니까 특히 그 뭐 사전에 뭐 저희가 뭐 정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벤트 발생했을 때 네. 그런 애들은 완전히 빼버리는 게 맞는 전략이죠. 사후에라도 빨리. 네. 그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예민한 부분인데 대주주가 기업 경영 이외의 일로 브랜드 가치에 훼손이 되면 소비재 기업들은 사실 타격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네, 거니까 네. ES 관점에서 그런 애들은 컨트러버시 이슈라 그러는데 거기에 판단을 하고 등급을 내려버리고 이제 배제하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비중 확 줄이거나 배제하는 전략으로 사후 배제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상에서 그 되게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 사전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최근에 저도 자료 만들다가 이제 예를 최근 걸 하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로봇이 배달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 엄청 좀 그런 혹사하는 네. 네. 그런 거 많죠. 뭐 저기죠. 네. 우리 배달하는 그것도 네. 그런 부분들 S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는 이게 또 옛날에 좀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옷 만드는 회사들이 방글라데시 가서 그 어린애들 노동시키는 게 사실 회사 입장에 비용이 싼데 그게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상위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들 봤을 때 알게 됐을 때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체크가 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던 행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즘 워낙 이제 빠꼼해져서 많이 없어졌는데 네. 그런 게 생기 있어도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형태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약간 예측되는 부분들이 쇼셜이 사실은 이제 객관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있죠. 예를 들면 쿠팡 같은 회사는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배송 시스템을 잘해서 기업 가치도 높지만 그 잘 돌아가는 배송 시스템이 어찌 보면 얼마나 위험해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근로자의 혹사 문제도 뛰어 나올 네, 수 있고 네. 그러니 그런 거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빼거나 잘 고민을 한다 그 말이군요. 그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게 소셜에서 제일 중요한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니까 예, 예. 그건 그래요. 노동 관련된 것들은 사실 이제 데이터들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공시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네. 사실 대표적인 업종 내 그냥 평균 임금만 봐도 사실은 감은 대충 잡을 수 있는 말씀하신 분들 택배회사 쪽 있는데 아 평균 임금이 좀 낮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와, 여기는 좀 문제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뭐 문제 있겠는데. 그러니까 평가사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평가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좀 경험치들이 사실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하고 아직은 정성적인 단계고 액티브 펀드 오래된 검증된 펀드들처럼. 네. 아 이거 이게 엄청 잘해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든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ESG의 실전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들 한번 좀 들어보려고 우리 자산운용의 이상민 본부장님 좀 모시고 네. ESG 경험이 좀 풍부하신 우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아마 ESG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혹은 좀 구체적인 생각이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생각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이상민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